경기도 부천. 이곳에선 어떤 초저가 음식이 기다릴지. 부천 안녕하세요. 네. KBS 생생정보에서 찾아왔는데요. 왜 오셨어요? 여기 저렴한 음식이 있다고 하거든요. 아, 저희요? 잘 찾아온 거 맞아요? 미치지 않아요. 네, 맞긴 맞아요. 보여드릴까요? 이윽고 두 손 받쳐 고이 모셔온 오늘의 주인공은? 에? 돈? 왜요? 5천 원 아니에요? 저희 집은 5천 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. 그렇다면 5천 원에 만날 수 있는 이 집의 초저가 음식은 과연 무엇일지? 뭐 계속 내고 싶지? 아는데요, 뭔가? 마침내 눈으로 확인한 순간 꽃이라도 핀 듯 화사한 매력 뽐내는 그 자태에 단연 시선 집중! 먼저 입장한 것은 알알이 실하게 자란 홍합이 한가득! 여기에 향긋한 달래간장 더해 쓱쓱 비벼주면 먹지 않고는 도저히 못 비길 홍합 비빔밥! 이어지는 주자는 한껏 살얼음 꼬막이 입안에서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이것! 그 이름도 아름다운 꼬막 비빔밥! 무조건 맛있죠. 여기에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듯 탱글탱글한 회를 필두로 오색 찬란한 채소 곁들여 아삭한 식감까지 한층 살린 회덮밥이 그 뒤를 따르고 이게 다 엄청 마지막으로 향긋한 바다향 물씬 머금은 멍게 비빔밥까지 다 입안에 봄을 불러올 산뜻한 비빔밥 사총사 각각 저렴한 가격 단 5천 원 게다가 이토록 가득 들어간 정성만큼이나 입안에 꽉 차오르는 이 싱그러운 맛에 없던 식욕도 절로 샘솟는다는데 최소한 아무리 안 먹어도 눈도 안 찍게 하나 실제로인데 여기는 반찬도 그냥 잘 나오고 양도 풍부하고 이거 먹고 힘이 절절 올라서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. 이거 또 하다 보면은 근데 여기는 밥을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나요? 훨씬 여기서 먹는 게 유리하죠. 사장님, 왜 이렇게 싸게 파세요? 손님들이 와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와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싸게 팔게 됐어요. 싸게 팔아도 돈이 돼? 돈이 남아? 진짜 남아. 어? 우리 사장님이세요. 가격에 불만이 좀 있어. 불만이 많죠. 왜요? 돈이 남는 것도 모르고 장사하니까. 받고 싶은 가격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7,000원.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. 이거는 장사가 아니라 뭐 우리가 봉사할 일이냐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. 저는 이제 그 원가를 내가 아르니까 항상 가격이 생물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요. 근데 고정적으로 딱 5,000원을 만들어 버리니까 때에 따라서는 진짜 그거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. 재료를 구매하며 원가 걱정인 남편과 달리 요리 담당인 아내는 손님이 오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 과감 가격은 낮추되 국내산 홍합을 사용해 이렇듯 골고루 익혀주며 맛에도 신경 써왔다고. 안 뜨거우셔? 뜨겁죠. 그래도 소주 준비 이게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식감이 그래서 별로 안 뜨거워요. 이렇듯 일일이 손으로 뒤집어주며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익혀줘야 홍합 특유의 탱글한 식감을 잃지 않기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. 그런 노력 끝에 딱 먹기 좋게 삶아진 오동통한 홍합이 준비되면 고슬고슬한 흰쌀밥 위 적채, 오이, 당근, 파프리카 등 8가지 고명과 함께 정갈하게 담아내면 5,000원 홍합 비빔밥 완성! 꼬막 역시 쫄깃한 식감 그대로.